안녕하세요. 또치야 마이클 또치입니다. 아, 오늘 좀뭐저 달라진 거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모르겠어요. 에헤이. 눈치챈 사람 눈치챘죠. 예. 애인경. 애인경이 좀 뱉겠네요. 날씨가 아직은 추워요. 오늘 이야기는 한 남자가 노숙 생활을 하다가 겪었던 실화 이야기입니다. 아, 사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사연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빨라빨라미. 안녕하세요, 또치님. 저는 예전 생활을 잊지 못하며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또마님이 가시는 곳들이 저에게는 낯설지가 않네요. 사연자는 어린 나이에 의류 사업을 시작했어. 그때 당시에는 하는 일도 잘 됐고, 나름 부족함 없이 지내고 있던 도중에 친구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고, 그렇게 친구는 도망가 버리고, 그 빚을 사연자가 짊어지게 됐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게 된 사연자는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 봐 연락을 끊고 거리로 나와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 단돈 1,000원으로 빵 하나를 사서 그거로 하루 끼니를 때우곤 하는 일명 노숙자가 된 거지. 지하철에서 잘수 있으면 다행이었고, 자리를 뺏길 때는 철거촌이나 폐가에 몰래 들어가서 잠을 청하곤 했었지. 아, 그래서 사연자분이 저희가 가는 곳이 낯설지가 않다는 말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때는 친구의 배신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살아야겠다는 의욕이 별로 없었거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가족들이 항상 눈에 아른거려서 극단적 선택은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방황하며 지내게 됐지. 사연자가 노숙 생활을 하기 전 길거리에 보이는 노숙자들을 보면 참 게을러서 저렇게 살고 있구나 싶었는데, 막상 본인이 노숙자가 되니까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도 그만한 사연이 있기에 이렇게 지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게 됐어. 그렇게 사연자는 길거리 노숙자들과 함께 지내며 생활하고 있던 도중에 노숙자들 사이에서 죽어도 가면 안 된다는 폐가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이유를 물으니 가지 말하는 곳엔 다 이유가 있어 이런 말밖에 듣질 못했어. 궁금해서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았어. 노숙자들은 귀찮게 하는 걸 싫어해서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거든. 괜히 더 물어봤다가 막 싸움나고 그럴 것 같아서 안 물어봤던 거지. 그렇게 하루하루 노숙 생활을 하다가 사연자는 노숙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자리 싸움에서 지게 되고, 그날 잠자리가 없어서 이곳저곳 잠잘 곳을 찾게 됐었지. 하필 그날은 비까지 내리는 거예요. 바람도 불고. 그래서 사연자는 아무 곳이나 들어가서 빨리 비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 막 여기저기 찾으러 돌아다녔지. 그러다가 문득 가면 안 된다는 그 폐가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거기는 다른 노숙자들도 당연히 오질 않으니까 거기에서는 편하게 잘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폐가로 가게 됐지. 근데 그 폐가는 바로 폐병원이었어. 그렇게 사연자는 폐병원으로 들어가게 됐지. 오랜만에 길거리가 아닌 실내에서 자게 됐고, 실내라서 따뜻하고 침대도 있으니 예전 평범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게 누워서 생각을 하다가 눈이 스르르 감기면서 잠에 빠지게 됐지. 한참을 그렇게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가지고 일어나게 됐어. 나무 목탁 같은 소리가 퉁퉁퉁퉁 계속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냥 그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돋잖아요. 사연자는 나처럼 비를 피해 잘 곳이 없어서 들어온 노숙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 노숙자랑 또 마주치면 자리 싸움이 나고 또 시비가 붙고 싸움이 날 것이 뻔하다는 것을 사연자는 알고 있기에 그냥 누워서 자는 척을 하고 있었지. 그런데 자꾸 밖에서 나무 소리가 계속 쿵쿵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자가 자리를 또 뺏기기 싫어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깥 복도 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봤지. 근데 통로를 이렇게 보니까 저기 멀리에 목발 하나가 반듯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사연자는 다른 누군가가 와가지고 괜히 자기를 겁주려고 거기다 이렇게 세워놨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렇게 보고 다시 자리에 들어와서 그냥 누워서 잤어. 또 밖에서 좀 더 큰 소리로 쿵쿵쿵 소리가 또 들리는 거야. 뭔가 싶어서 다시 복도 쪽으로 이렇게 내다봤지. 근데 그 목발이 조금 전에 있던 위치하고 다르게 사연자가 자고 있는 방 근처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놀라기도 했지만 누군가가 내 자리를 뺏으려고 일부러 무섭게 만들려고 한 줄 알고 사연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누구냐고 장난치지 마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다시 침대로 돌아와서 누웠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니까 그 뒤로는 소리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사연자는 다시 잠을 잘 수가 있었지. 시간이 한 얼마나 흘렀을까? 한참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침대를 툭툭 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지? 내가 너무 졸려가지고 눈은 뜨지 않고 그냥 계속 그렇게 자고 있었어. 쿵쿵쿵 더 세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침대가 흔들릴 정도로. 뭔가 싶어서 눈을 떠서 일어나서 보니까 침대 바로 옆에서 휠체어가 사연자 침대를 퉁퉁 왔다 갔다 하면서 치고 있던 거지. 사연자가 자고 있던 방은 바람도 불지도 않았었고 바람으로 움직일 만한 휠체어도 아니었어. 더 중요한 건 처음 사연자가 그 방에 들어갔을 때는 그 휠체어는 없었었어. 그걸 본 사연자는 너무 놀라서 침대에서 일어나 정신없이 빠져나가고 있는 도중에 그 침대 쪽을 잠깐 이렇게 휙 둘러봤었거든. 그런데 긴 생머리에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은 안 되지만 침대 옆에 이렇게 쪼그려 앉아있던 거를 분명히 목격했던 거지.
미친듯이 나와서 시간을 보게 됐어. 근데 그 시간이 정확히 새벽 2시였던 거야. 그 시간대는 귀신이 자주 나오는 시간대잖아. 자, 사연자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 저는 그 후로 일할 곳을 찾아서 대략 10년 동안 일만 했고, 보증 때문에 얹힌 빚도 다 청산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병원에서 본 귀신이 어떤 사연이 있는 그런 귀신인지 너무도 궁금합니다. 그때 일이 아직도 생생해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자,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